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우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정철우. 웃을 때볼 우물이 패인 상큼한 단발머리, 귀여운 미소를 가진 커다란 눈이 하늘을 닮은 산수유빛 감도는 입술, 빨간 임금처럼 붕긋한 뽀얀 가슴과 우윳빛 내음 향긋한 하얀 속살, 파란 청바지가 탐스러운 봄바다를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시 속에 있는 당신을 찾으셨나요? 네, 저는 물론 찾았으니까 이렇게 시를 썼겠지요.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쵸? 참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어떠한 의미들을 보면 참 이런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아무리 그 옷을 이상한 옷을 입어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랑의 눈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은 과연 뭘까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고 했죠. 또한 사랑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보통 드라마라든가 영화 속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스토커가 당신을 사랑해서 제가 이랬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제가 얘기했죠.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